주말 사이에 있었던 국내 소식들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소식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배터리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최근에 지속적으로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개발 로드맵이 속속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현재 국내 배터리 3사는 경쟁적으로 전고체 배터리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는 만큼 양산 시점에 관련돼서 업계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전고체 배터리 양산에 가장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은 삼성 SDI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수원의 파일럿 라인을 건설해서 곧 완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반기에 완공에 들어가게 된다면 전고체 배터리 샘플을 본격 제작한다는 계획이고요. 현재 전고체 배터리 양산 시점이 4년 후인 2027년경으로 국내에서는 가장 빠른 시점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전고체 배터리 양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황화물계에 비해서 기술적 난이도가 비교적 낮은 이 고분자계 전고체 배터리를 우선적으로 양산한다라고 하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고분자계 전고체 배터리를 2026년부터 양산이 시작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SK 온 또한 현재 전고체 배터리 경쟁전에 동참한 상황입니다. 이 모회사인 SK 이노베이션이 지난 2021년 미국 솔리드 파워에 약 360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전고체 배터리 개발 협업을 강화하는 등 오는 2028년부터는 상업 생산을 시작한다라는 방침을 내놓기도 했었죠. 이렇게 양산이 완료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전고체 배터리가 전체 배터리 시장의 13% 이상을 점유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기업들의 소식들 지속적으로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요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나와 대우 조선해양이 진행하고 있는 기업 결합 안건이 이달 중으로 통과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의견서 준비 제출 절차를 생략하거나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공정위는 심사관이 기업 결합 승인과 시정 방안 부과 여부에 관한 의견을 담은 심사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면 최대한 빨리 전원회의를 열고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는데요. 이 관과 안팎에서는 한화가 대우조선의 경쟁사로 군함 부품의 가격 정보를 차별하지 않는 조건으로 공정위가 기업 결합을 승인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공정위 심사관은 차별 금지 의무와 이행 담보 방안을 담은 시정 방안을 한화 측과 협의해 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 한화가 공정위 심사관의 의견에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경우 이달 중으로 전원회의가 열릴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해당 움직임들 오늘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으로는 엔터 소식들 관련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SM 엔터테인먼트의 아티스트들이 현재 하이브가 운영하고 있는 팬덤 플랫폼 위버스에 입점한다라고 합니다. 현재 구체적인 내용은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입점 시기와 방식 등에 대해서도 아직은 발표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합의안에서는 SM 아티스트들의 앨범과 굿즈 등이 위버스를 통해서 판매될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 팬덤 플랫폼의 경쟁력은 보통 입점 아티스트들의 양과 질에 따라서 좌우되기 때문에 굉장히 거대한 팬덤을 지니고 있는 SM 아티스트 10팀이 한 번에 위버스에 입점되게 된다면 위버스에게는 상당한 호재가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SM 입장에서도 이번의 협업은 윈윈이다라는 시장의 분석들이 있습니다. 위버스가 국내 팬덤 플랫폼 중에서는 사용자 편의가 가장 좋은 편에 속한다라고 하는데요. 오히려 SM 아티스트들이 위버스를 통해서 팬덤 간의 소통이 더 편리해질 것으로 풀이되고도 있습니다. 다만 SM이 소유하고 있는 팬덤 플랫폼 버블을 운영 중인 디어유는 이번에 타격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SM 아티스트들이 위버스에 입점을 한다라고 해도 디어유에서는 지속적으로 팬들과의 소통을 이어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트래픽이 분산되기 때문에 디어유의 위상과 중요도가 그만큼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지속적인 시세 분출을 보여줬던 엔터 관련주들의 흐름 오늘은 어떠할지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시죠.
마지막으로 철강 관련주들의 소식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철강 대장주인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대내외적으로 지속적인 호재성 이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부적인 이슈로는 한국산 냉형 간판이 미국의 5차 상계관세 연례 재심에서 다시 한번 미소마진 판정을 받은 소식입니다. 4차 연례 재심에 이어서 이번 판정에서도 관세 부담을 덜게 되면서 관세 리스크를 털어내게 됐는데요. 내부적으로도 좋은 소식들이 지속적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철강 제품 가격이 꾸준히 인상되면서 실적 개선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또 여기에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이달에도 다시 한번 이 열연 강판 가격을 올리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각각 4월에는 열연 강판 가격을 톤당 5만 원 정도 인상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번 인상은 이달 주문 투입품부터 적용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제품을 올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정도로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글로벌 원료 가격 강세로 인한 주요 배경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열연 선비 보수로 공급에는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가격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포스코는 이달 말부터 보름간 포항에 있는 공장을 보수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현대제철 또한 역시 이달 중순부터 닷새 동안 당진의 일 열연 공장을 수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수리가 진행되는 동안은 생산이 멈춰지기 때문에 결국 이 공급에도 차질이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외 철강 업체들의 적극적인 가격 인상 정책이 있기 때문에 올해 실적 회복도 충분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철강주들의 움직임 오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뷰 이은주였습니다.